자, 김구라 씨의 싸이의 노래를 나네 네. 네, 불러왔습니다. 아까 정수라 씨 노래. 어, 환희. 네. 오. 네, 리메이크. 네, 맞아요. 리메이크 곡을 뭐예요? 레퍼토리가 뭐예요? 이거 환희 있고. 어, 그 리메이크 음반에 수록됐던 것 중에는 환희랑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아, 맞아, 맞아. 예. 안개비. 현진영 매니아예요.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번에 저도 한번 해보세요. 두근두근 쿵 쿵. 와, 야, 띵. 불에 치웠다, 나도 너. 아, 그 파트가 딱 붙는다. 네. 정수라 씨 알아요? 알죠. 환희. 네. 저도 옛날 노래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요. 환희 그리고 싸이 씨 리메이크 곡 하면 또 언젠가는도. 예, 예. 아, 이상은 씨 그래. 언젠가는. 이상은 씨. 아, 언젠가는. 근데 싸이 씨의 목소리가 약간 좀 술 땡기는 그런 목소리예요. 언젠가 힘들게 부르는데 되게 갈라지는데 또박또박 불러요. 엔돌핀이 막 돋아요. 그 노래 들으면. 노래에 좀 숙취가 있지. 스무 살 때 2002년도에 집에서 TV 보는데 그때 싸이 씨가 챔피언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걸 보고 친구랑 어 연예인 해볼까 이래가지고 SM에서 오디션을 진짜? 봤는데 진짜 싸이 때문에 연예인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 마주앉아 있고 네, 왜 싸이를 보고 난 연예인이 될까 했어요? 아 왜냐면은 저는 워낙 음악을 좋아했고 뭐 저 사람도 아니 저 사람도 저는요 그 불특정 다수에게 대단한 희망을 드렸어요. 야 제가 돼? 제가 연예인이 돼? 맞아요. 그래도 뭐 그 싸이 씨가 그 당시 이제 그걸 보고서 야 역시 색이 말이구나. 본인이 가장 섹시할 때는 언제예요? 저는 그냥 공연하다 땀 많이 흘릴 때. 아, 아, 그냥 그래. 열심히 하는 느낌. 예. 저도 저걸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다니까. 정말 싸움을. 아까 저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 아니. 땀을 아, 그거. 아예예예. 땀을 저거라 그러죠. 예예. 굉장히 감사한 게. 살 떨리면서. 전 진짜 사실 그냥 설렁탕 그릇 때리면 땀 그렇죠? 무진하거든요. 저하고 조용히 씨 이런 분들이 땀 많이 나요. 어. 그래서 김구라 씨랑 저랑 지금 이거를 여기 그러니까. 테이블에 놓고 있잖아요. 예. 한번 같이 바르시죠.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에어컨이 이제 좀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야 돼요. 홍콩 가시면 좋으시겠어요? 왜요? 홍콩이 에어컨 빵빵하잖아. 아, 그래요? 네. 한번 가볼까요? 알았어요. 예. 에어컨 선전하시죠? 예. 예. 선전이 뭐예요? 바보지. 진짜 오랜만에 선전. 옛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적 씨는 본인의 저작권료를 가장 올려준 거? 노래. 뭐 다행이다 거위의 꿈. 예전 곡은 뭐 달팽이 정도? 달팽이. 아마 3대 뽑으면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싸이는?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챔피언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 의외인 게 낙원이 낙원 낙원 이재훈 이재훈 씨 낙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 여자라니까 아.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떤 어린 친구가 나의 만 여자한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빙수 먹을 때마다 저작권료가 들어오면 정말 대박인데. 빙수를 내가 만들었어야지. 그러니까. 대단한데 정말. 빙과류 회사에서 전화 안 와요? 아, 안 오죠. 국진입 빵처럼 정신이 팥빙수. 그게 안 오더라고. 네. 아무래도 이 빙수를 먹으려면 네. 포커스가 이제 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입으로한테 먹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런 게 있어요. 어, 저 사람이 안 된다. 네. 아니, 그런데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DJ DO 씨한테 곡 준 거는 좀. 아니 그 길이 싫어했다. 길의 제보예요. 길이, 길이 뭐 그렇다. 나 이런 사람이야를 디지도 씨 주기 싫어했는데. 길이는 요새 뭐 개편 시즌이니까 막 말하는 거야. 우리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원래 생각 없잖아. 근데 이제 김창렬 씨가 제가 그 얼마 전에 스티비 원더 내한 공연을 갔는데 네. 그 체조 경기장 사람 많은 데에서 네. 정말 큰 소리로 제가 그러네. 정말 큰 소리로 야, 그 노래는 우리가 불러서 된 거야 그러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서 동원하는구나. 예. 네. 자, 그럼 우리 시초 씨 어떤 노래 골랐어요? 싸이 매니아답게 네. 네.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아, 이런 느낌이 좋아 싸이에. 희한해요. 아, 이게 신고식이라는 노래인데 그 성인식의 어떤 그거인데 패러디예요. 이 집 얼씨구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예. 근데 뮤직비디오에도 그 코 파다가 피가 나서 아 피 하고 어, 이건 다 깨고 있네요. 전 다 깨고 있죠. 뭐 새 끝. 아니 그런 저런 저기 이적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적 씨 그러는 거죠. 이적 씨 또 뭐 이 세대에 들어갈 거 없어요? 뭐
로신한테 라라라라라 말고 좀 해봐. 그거 말고. 나중에 정답 빵팽. 아까 했잖아. 딴 거. 그리고 왼손잡이. 왼손잡이 한번.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이상한데? 아 그래요? 모두가 똑같은 손을 그려낸다고. 어 진짜 똑같다. 아 역시 노래 중에서 그거 좋아합니다. 내 서랍 속의 바다인가? 아, 맞아요. 네, 아, 서랍 나의 바다. 하면 김진표 씨가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진작 좀 해주라고. 내 서랍 속의 바다 좋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용가리 사운드 트랙에 실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 거기서 처음 들어. 오이 외에도 정말 뭐 라이프 넘버원 놀아보자 뭐 이세철 그 전에 카사노바 청년인데 등등 굉장한 음악들이 많아요. 그죠 사이 씨. 보통 오늘 저기 이 친구들 한번 소개해. 목적이 중요하지. 네. 사람이 눈치가 없어. 네. 됐지 이제. 그만해. 됐어요. 네. 연주라고 표현해. 네. 근데 아니, 저는 정말로 그 예전에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네 말 안 듣는 남자애들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참 좋아해 주세요. 네. 저도 저항음악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저항음악? 야, 싸이 음악을 저항음악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저항음악. 밥빌런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도 아니고 아니고. 랩이라든가. 아니, 그러잖아. 원래 저 싸이 씨가 이제 리메이크를 뭐 많이 했는데 네. 리메이크를 또 아, 내가 이걸 좀 리메이크 해봐야 되겠다고 염두에 둔 곡이 네. 있겠죠, 진짜요? 물론. 최근에? 민혜경 씨의 뭐 내 인생은 어떤 것이라든지 뭐 이런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 여러분 윤복희 씨예요. 예. 아, 내 인생은 나 이거 좋아 민혜경 씨 노래. 예. 수주 노래 중에서는 뭐 탐나는 거 없어요? 형 수주 수주 무슨 건설 수주? 예. 아, 아 건설 나 칠라 그랬는데. 아, 예. 그걸 뭘 수주를 그걸 뭐 서로 욕심을 냅니까? 아, 어디 탐나는 노래 없어요? 슈퍼진의 노래 중에서. 그러니까 뭐 리메이크라기보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는 저는 소리 소리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소리 소리. 또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네, 워낙 또 히트곡이다 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왜요? 소리 소리 이승환 씨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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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야 이거 웬만하면 터지는 거야. 어, 진짜. 사줘요. 예. 아, 사줘. 아유. 그러면 이번 주는 싸이 씨가 술 사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 이적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안 받겠습니다. 다른 분이 좀 해주세요. 약간 지금 약간 네. 좀 삐쳤어요. 네, 해보세요 한번. 네. 뭡니까? 이적 씨는 네. 자식들이 들어도 좋은 음반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싸이 씨는. 야! 아니 아니 이제 노린 게 아닌데 전제에서 전제. 싸이 씨는 쌍둥이 애기들한테 싸이, 이적, 슈퍼주니어 음반 중 어떤 음반을 권하고 싶습니까? 잘하면서 연령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그 학창 시절에는 슈퍼주니어 음반을 권하고 싶고요. 아... 좀 이제 대학생 되고 이러면은 뭐 그때는 뭐 적용 음반도 좋고 제 음반도 좋고요. 윤종신 씨 앨범은 언제쯤? 근데 사실 그 아까 제가 적용 그 다행이다 말씀도 드렸지만 넌 감동이었어는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넌 감동이었어 아~ 시계일까? 네. 한때 넌 강동희였어 이러고도 나왔었죠. 네. 김윤택 씨가 넌 감동이었어 이런 거 없죠? 김윤택 씨가 한국 씨가 김윤택 선배가 넌 감동이었어. 아 그러잖아 저기 제대 후에 저기 김정우 씨랑 어울리더니 뭐 기부도 이제 요즘 많이 하신다고. 둘이 같이 버는데 장훈이 형이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윤정신 씨는 어떻게 좀 기부 좀 하셔야죠. 이미지도 좋은데. 그냥 뭐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남몰래 손에. 아, 언젠가 밝혀지겠죠. 거기 다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자 이번에는 또 싸이가 생각하는 제일 좋아하는 본인의 노래는 무엇인지. 노래. 야 궁금하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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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꿈을 실현시키는 노래라서 사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남다른 게 제가 누군가와 결혼하게 됐을 때 청혼가를 만들어서 1위를 하면 수상소감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1위에 진하는 그 티진송을 받았을 때 인기가요? 수상소감으로 좀 약간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알아듣게 얘기를 했죠. 돌려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싸이가 작사 작곡을 할 수 있게 영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예인이 돼서 평생 웃게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듣고 다른 분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 그래 나도 사랑해 메시지 세 통 온다 띵띵띵. 오빠 잘 봤어. 수상소감 괜찮더라.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요번에 이제 그 새 앨범 나면서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지금 여기까지 네. 오면서 했는데 와 저는 뭐 결혼을 하건 말건 애가 쌍둥이건 삼 세 명이건 네 명이건 별 상관이 없나 봐요. 10년을 무슨 밤에 아들로 가니까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요. 그런 특권을 네. 많이 좀 누리시고 이적 씨도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실제로 총각처럼 지내니까. 네. 아니 그래도 네. 차 뒷좌석에서 옷 벗는 게 끝났지 않나요? 옛날에는 특히 저 혼전에는 저 정말 클럽에서 서식을 했어요. 서식을. 예전에 우리 나이트클럽 입구 계단 밑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냄새 있어요. 그 아. 그때 유행하는 여성 향수가 쫙 올라와요. 헐라게 냄새. 그럼 내가? 내가 진짜 아, 그러면 내가 놀러 왔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부하정, 부하정. 그러니까 독독독독독. 어? 네. 저는 나이트클럽 내려갈 때 그 약간 그 매캐한 냄새. 예, 매캐한 냄새 그 왜 곰팡이 그, 냄새. 마른한 지 오래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랑 동시에 벽 타고 넘어오는 드럼 소리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별이 올라서. 그거 들으면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진짜. 자, 두 분 다 아주 흔히 말하는 딸 바보로 유명합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고. 네. 네.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6개월 됐어요. 이름은? 세인이에요. 세인? 예. 누구 닮았어요? 절 닮았어요. 조영심 씨. 큰일인데. 애기 얘기하니까 재밌는 게 보통 신생아들 있잖아요. 갓 나온 신생아들 그럼 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 그렇죠. 신생아 씨가 딱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한 40명 있더라고요. 조형종이 신생아들이거든요. 몸매도 몸매도 신생아예요. 나의 신이 신생아에서 신생아가 그대로 커진 거예요. 그대로 커진 거 아니에요? 조심해. 아, 정말 비슷해요. 쑥쑥. 예. 우리 싸이 씨 딸들이 네. 아, 요것만큼은 네. 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외모예요. 아, 딸이 아, 근데 성격이 애들이 좀 저를. 벌써 성격이 좀 나와요? 많이 나오죠. 춤을 하루에 한 4-5시간 추는 것 같아요. 춤춰서 나쁠 건 없죠, 그죠? 사실 그 나이 3살이면 춤추지 뭐 하겠어요? 공부하겠어요? 비관적이세요. 나도 이제 애를 키워봐서 하는데 그 나이 때 난 춤을 춰. 얘도 춤 안 춰줬어요. 평범한 예. 얘기를 만들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부터 소리 질러! 잡을 땐 말 리듬 타고 풀 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승환 씨를 소개합니다. 이승환 씨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구베리까지 나게 줄게. 주선물 연예인이 되어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영화 배우 같아 때로는 코미디언 같아 때로는 탤런트 같아 때로는 가수 같아 너의 기분에 따라 나
그대는 연예인이 돼요.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저희는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 예! Yeah. 자,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 국방부 최고 스타 싸이 씨 그리고 결혼해도 여전히 여성 팬을 꽉 잡고 있는 이적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너무 즐거웠고 네. TV에서만 보던 라디오스타 이렇게 앉을 줄은 몰랐고 예, 희철 씨한테 많이 섭섭하고요. 나머지 형님들한테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이거 장바탕 핑. 뭘 좋아합니다. 자주 나오고 싶어요. 저랑 정말 잘 맞는 네. 프로그램인 것 같고 어쨌거나 저도 오늘 굉장히 즐겁고 아,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오늘 라디오 스타를 이후로 네, 네. 아, 그 군 얘기를 마무리 짓는 게 예. 네. 재단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사실 워낙 벌써 1년 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라디오 스타를 어떤 그 국방 아이콘의 국방으로 국방으로 김희철 씨는 어땠어요? 아, 저희가 좀 통보를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비우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저 채점을 좀 한 다음에 네. 제아신들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로 김우래 씨 국장님 분위기예요? 예, 예. 아, 뭐 제가 국장이죠.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부남이라 아, 창작의 고통을 가끔 느낀다고 하지만 유부남이라서 또 더 깊이가 느껴지는 또 두 분이에요. 아, 제발 오래 사랑하시고 아, 멋지게 놀아주시고 가요계에 사랑받는 어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